박덕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6년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었다. 그리고 2014년 대한토목학회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2016년 한국언론사협회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2018년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 의정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국내 언론사 대부분의 지배구조가 건설회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박덕흠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토교통위 상임위 간사로 활동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가족 운영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법률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해당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박덕흠 의원은 해당 분야 전문 업체로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정상적인 공사 수주라고 주장했다. 즉, 상임위 활동과 무관하며 직무와 이해관계가 결부된 이해충돌이라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당해진 마음의 빛은 광야에 홀로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 뒤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란 말과 함께 국임당을 탈당했다. 아울러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과연 그는 단순 이해충돌에만 해당할까? 그는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거기다 포괄적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으로 또다시 고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박덕흠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벌어들인 수주액만 3천억이 넘는다란 보도가 연이었다. 하루에 천억씩 밝혀진다란 비아냥도 들었다. 그런데 박이영 관련 이해충돌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열린공감TV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 의원이 과거 직접 운영했고 지금은 박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업체들이 박 의원이 국토부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487억 원대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 팔수록 신기하게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온다. 그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을 뿐이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탄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화살을 돌렸다. 박 의원은 2차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어떤 일로 탈당을 결정했다고 한다. 주호영 국임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박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다만 밝히는 과정에서 당에 부담 줄 수 있기 때문에 탈당 이후에 결백을 밝히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이상직, 김홍걸 의원 사건들로 코너에 몰리자 물타기로 우리 의원들 문제를 문제 삼고 있다며 비록 수사기관들이 저들에게 장악됐지만 당당하게 결백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으로 철면피들도 이런 철면피가 없을 듯 싶다. 자, 그러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팩트를 취재해 보았다. 과연 정말 정당하게 박 의원이 말한 대로 공개 입찰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수수했던 것일까? 열린공감TV가 취재해 본 결과 박덕흠 국임당 의원의 가족 회사는 지난 10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산하기관에서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한 입찰로 따낸 공사 일감이 전체 실적의 8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경쟁 입찰이라
특혜는 없었다는 해명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인 것이다. 박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해양건설, 파워개발, 원화종합건설, 원화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 다섯 개 업체는 최근 10년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총 50건의 공사를 도급받는다. 수수 방식을 보면 제한 입찰이 무려 42건이었다. 제한 입찰을 통해 올린 매출은 2,413억 원으로 10년간 총 매출의 86%에 이른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일반 입찰은 7건, 수의 계약은 1건이었다. 더군다나 박 의원이 국토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2015년 4월 이후 박 의원 가족 업체가 수주한 국토부 등의 관급공사는 총 25건이었는데 그중 무려 22건이 제한 입찰 방식으로 수주를 한 것이다. 이건 그냥 일감을 몰아준 것이란 말이다. 제한 입찰은 발주처가 입찰 공고를 낼 때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업체의 소재지나 특정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 여부, 공사 실적,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정 공법 기술 등을 참가 조건으로 삼는다. 박 의원은 스스로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제한 경쟁 입찰이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어떻게 이렇게 팩트와 말이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는 전문건설협회장 등을 지내며 입찰 담합을 주도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국토위 재직 당시 건설 신기술 활용을 강조하면서 특정 신기술 특허를 가진 전문건설 업체들에만 일감을 떨어지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그렇게 그는 땅짚고 헤엄치듯 일감을 피감기관들로부터 독식해온 것이다. 그는 끝까지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행위는 없었다며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반성과 사과도 없이 본인의 억울함만 토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도 용서되지 않는데 정권 탄압, 정치적 희생양 운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끝까지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현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힘당은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아닌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2010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 추진한 골프장 매입사업 과정에서 전 소유주와 공모해 골프장 가격을 200억 원 넘게 부풀린 뒤 이를 착복해 차액을 총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 800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기도 했다. 앞서 말한 죄목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받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개인 비리임에도 협회 자금으로 7억여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기도 한다. 한창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웠던 지난달 그는 289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자산을 소유해 국회 국토교통위원 자격 시비 논란의 중심에 서자 나는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했기도 했다. 그는 평생 살아야 할 집인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의료보험 더 내고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었다. 평생 살아야 할 집을 그는 시가 125억 원의 강남 고급 아파트 두 채를 포함 총 네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몸이 네 개라도 되는가 말이다. 박덕흠은 이명박처럼 국밥을 활용, 서민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브랜딩 이미지를 활용했다. 박덕흠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자문위원이었으며 박덕흠의 용일토건 등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설사들은 17개 회사인데 무려 1조 200원을 해먹었다. 언론은 수천억을 해먹은 박덕흠보다 추미애 장관이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한 1년간의 식사비 250만원에 주목한다. 문제는 그 비용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정병국, 나경원 전 국힘당 의원들의 후원금을 5천만원이 넘는 주유비를 결제한 것, 심지어 하루에 4차례나 주유한 기록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보다.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는 박덕흠 의원. 그는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입찰비리 삼진아웃법인 무력화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와 일가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돈은 국민의 세금이다.